제주의 신비를 파헤쳐라! 알렛츠! 고난 속에서 예술의 혼을 꽃피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여정을 찾는 게 오늘의 주제랍니다. 진짜 철망처럼 가시가 뾰족뾰족하네요. 네. 중형을 받은 사람한테 제주도에 가서 살라. 그리고 너는 어디 가지 못한다. 위리 안치. 이 추사체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저희는 모르겠거든요. 이거 어떻게... 추사체의 특징은 방필입니다. 방필이요? 아. 일반인들이 쉽게 배우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저게 멋이에요. 이 김정희 선생님의 뭐 산과 작품과 이런 것들을 딱 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예술혼이 마구마구 올라오는 것 같아. 나 오늘 진짜 뭔가 뭐든지 막 그림도 막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막 글씨도 잘 쓸 수 있고 뭔가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올라와. 예!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피디님. 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느낌이요? 오잉? 김정희 선생님의 마음으로 김정희 선생님 뭘 써야죠? 네, 시제를 내리겠습니다. 시제. 시제. 시제는 추사 선생이 그 거꾸로 파도를 건너온 제주도. 제주도의 제주. 제주. 제주로 이행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해본 적 있어, 하그네? 그쵸. 알아서 하시. 윤선비! 이 구멍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윤선비, 구멍을 어떻게 내는 게 아니라 이미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아하. 이미 구멍이 나 있구려. 시와 화,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네. 네. 새 한도를 연상하십시오. 와. 자기가 그는 데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시와를 그리고 쓰고 니은이요. 아니야. 니은이요.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좀만 더 주세요. 자 마감. 자 카메라 앞으로 자신이 쓴 거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저는 제주도가 주왕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는 주사체가 따봉채요. 따봉채. 다음. 제 아침에 행복은 행복은 주변에 바로 제주 친구들 덕분입니다. 아. 아주 좋았어. 눈물이 나오. 자 눈을 띄워 주시오. 제 제주도에 유배온 윤상요. 뭐야? 추사와 다를 바 없다네. 주체가 되어. 뭐야? 주체가 되어 추사 같은 예술혼은 국회의원이 사러리 났다. 피디님 유성 TV 사기 100만 원만 땡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발, 가장 예. 글씨체와 내용이 좋은 한 사람을 손으로 집어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그레입니다! 아그레 씨 글이 단순 명료합니다. 아, 글은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글이 아니죠. 표현을 하되 어떻게 압축해서 표현하느냐, 그리고 예술미가 있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아그네 씨의 작품이 가장 오늘의 장원 작품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와. 아니 적당히 그러시고 메이크업했어. 내가 피카츄요? 그냥 전기 나올 끼잖아 이거. 남편한테 이러면 안 돼요. 로우가 남편이에요. 누나 여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가 오 경치가 아주 그냥 죽여줘요. 한라산도 보이고. 단산이란 곳이에요. 단산이요? 단산. 박음이 오름이라고도 하고. 네. 이 박쥐가 닮았대서 박음이 오름 또는 네네. 박은이를 닮았대서 박음지 오름이라고도 하는 단산인데. 아, 저 뒤에 있는 산이 단산이에요. 그렇죠. 어허. 네. 배트맨 가슴에 있는 것처럼.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거. 네.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방사탑이라는 거예요. 방사탑이요? 네. 방지하다. 사악한 기운을 방지하다. 특히 이 방사탑은 제주에서도 가장 오래전에 세워진 탑 중에 하나예요. 와, 네. 근데 이게 김정희 선생님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바로 그렇죠. 바로 김정희 선생님도 우리처럼 단산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매료됐던 경치 중에 하나인데 바로 또 이곳에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요? 예, 대정 향교가 있어요. 대정 향교에 와서 훈악을 하고. 아, 그럼 계속 네. 아까 구집에서 숨어 있는 거는 아니고 조금 더 사실 그러니까. 나가서 그렇죠.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안치였지만은 네. 워낙 김정희 선생님이 출중한 훌륭한 훈악을 그렇죠. 펼쳐주겠다고 해서 모셔오다시피. 네. 아, 그러면 저 단산 같은 경우는 그 김정희 선생님이 많이 오르시기도 하겠네요 저기를 그렇죠. 오르시기도. 그렇죠.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저기 네. 올라가서. 네. 아, 우리도 올라가야 되나요? 그렇지. 올라가요? 단산에 전기도 받고 저희가 지금 올라간다고요? 주상 선생님의 또 훌륭한 덕분에 받고 아니 진짜 선생님 어. 이런 장난 치지 마세요. 선생님 열이 올라옵니다. 추운 12월 땀에 벌써부터 그래. 등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 제발 단산만큼은 그림이랑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단산을 오르는 것 대신에 향교. 향교요? 향교로 가서 단산 안 오르는 거죠? 어? 그렇게 합시다. 아, 이랬다, 이랬다. 향교로, let's go. 올라가세요, 선생님. 와, 진짜. 하마터면 저 귀명행사할 뻔했습니다, 선생님. 와, 선생님 왜 이렇게 입구 문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아니,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키 작았어요? 키 크다고 움츠대지 말고, 키 작다고 움츠리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 겸손하라. 아, 항상 낮춰라, 자기를 낮춰라. 아, 그럼 저 같은 키가 아, 이렇게 항상 겸손해야겠구나. 예, 항상 그런 아니,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향교는 학교예요, 학교. 아, 학교. 맞다? 그래서 대정 향교는 지금의 중고등학교.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주사 김정희 선생님이 와서 선생님 역할을 자주 하셨어요. 어 정말요? 대정 지역에 있는 선비들을 모아서 이제 훈악 활동을 펼쳐주셨죠. 네. 네. 그럼 여기 한번 좀 구경 좀 해봐도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김정희 선생님의 숨결을 네. 좀 느끼고 싶습니다. 아, 네. 자, 예.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여기가 바로 여기는 학교 방기. 여기가 명륜당. A B C 명륜당이요? 명륜당. 명륜당. 자, 여기가 그러면 예전에 학생들이 가르쳤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공부하던. 그렇죠. 야! 야!
김정희 선생님이 환생하신 줄 알았어요. 아~ 순간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진짜로 김정희 선생님께서 환생하신 줄 알았어요. 진짜 저희가 오늘 너무 까불어 돼가지고 혼내러 오신 줄 알았는데 실례지 말고 누구시죠? 나는 이 향교의 전교가 됩니다. 전교요? 전교요? 전교 회장? 뭐 전교 1등? 전교라면은 교장 선생이죠. 아, 선생님. 예전에는 교장 선생님 전교라고 하는구나. 예. 그래, 향교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은 중등학교였어요, 중등학교. 아,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디냐? 네. 서당이요, 서당. 아, 하늘 천하지 가면 우루마. 그래서 이제 이 중고등학교, 중등학교를 나오게 되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네. 대학은 성균관이요. 아, 한양으로 가야 돼요. 저희가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진짜로 김정희 선생님이 계셨는지 언제부터 계셨고 언제까지 계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대정현에 귀향 온 것은 1840년 헌종 10년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귀향을 왔는데 그러면 이 대정향교는 언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시작한 건데요? 대정향교가 생긴 거는 도래됐죠. 오래되죠, 그보다. 601년이 됐어요. 601년이요? 601년이요? 엄청 오래됐네. 그러니까 1416년, 태종임금 16년에 이 향교가 건립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이 여기 귀향 올 때는 70년, 180년 전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향교는 그 한참 뭐 600년이 넘었으니까 그 훨씬. 그럼 실제로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림도 이렇게 가르치고 서예라든지 글씨도 가르치고 글씨라든지 그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쳤는데 그분 여기 와서 남겨놓은 잡지가 있지요. 의문당이라는 헌판을 써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예. 한번 가보시죠. 그쪽으로 한번요. 예. 의문당. 오. 모시고 갈게. 여기 김정희 선생님께서 가르쳐서 누워볼 수 있어요? 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증거가 있다는 거지? 예, 증거가. 예,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선생님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약합니다. 저희 한자가 약해서. 위문당. 아, 의문당이요? 네. 위문. 위. 의문당. 야, 이거 의문을 제기하다. 의문. 그래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그거 맞아?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집이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와, 이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의문당이라는 이제 현판을 추사 선생이 추사체로 직접 써서 여기서 달아놨는데. 김정희 선생님이 글씨군요? 그렇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신사체로 썼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유배온 분들보다는 좀 많이 대우를 되게 많이 받으셨겠네요. 물론 그렇겠죠. 예, 그 시절에 여기 대정현에는 19분이 귀향을 왔어요. 19분 가까운 시기에 왔던 분 중엔 아마 제일 유능한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감나무 보이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그 각도에 보면은 소나무가 나오죠. 네, 소나무 있었어요. 예. 소나무. 네네, 소나무. 소나무 한 그루가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옆에 잣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요. 네네. 네, 맞아요. 그런데 소나무가 요 소나무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 요 소나무요? 여기요. 그러네. 좀 닮았어. 닮았네. 그렇죠? 닮았어.
그러나 이걸 직접 보고 그린 것은 아니고 이걸 상상을 하면서 그린 것이다. 아, 근데 확률이 높겠네요. 네. 왜냐면은 물론 그렇겠죠. 지금 네. 이 소나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나이가 뭐 아까는 김정수 몇 수령이 살이요? 수령이 약 한 300. 400. 뭐, 이게 300? 이 소나무가 나이가 지금 350살이에요. 350살이니까 수사 선생이 귀향을 여기 왔을 때는 180년 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소나무가 200살이 넘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나 이 소나무를 보고 그린 건 아니지만 스케치할 때에 생각하면서 여기 자주 드나들면서 왠지 그랬을 것 같겠죠. 같아요. 김정희 선생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채취를 충분히 맡으면서 왔는데 네. 이제 다시 또 향기를 맡으러 향기요? 네? 길 떠납시다. 이 향기 아니죠? 예. 김정희 네. 선생은 참 네. 무궁무진한 그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분이에요. 진짜. 선생님 네. 저희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가세요. 선생님 바이바이. 나같이 되자. 아니 네. 왜 여기 왔어요? 녹차밭 아니에요? 녹차밭? 네. 그렇죠. 녹차밭이 여기. 김정희 선생님 뭐 녹차 냄새 나셨어요? 네. 냄새도 안 나네요. 선생님 네. 그 당시에 유배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이게 녹차 마실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녹차를 즐겨 마신 사람이 다산 정약용 선생, 조이 선사. 다음에 우리 주사 김정희 선생은 다인이라고 그러죠. 다인. 다인. 즐겨 먹는 다방. 즐겨 마셨던 그런 분인데 특히 그 부인이 돌아가셨을 적에 와서 6개월 살고 왔어요. 우와. 그때 차를 많이 갖고 와서 그렇게 같이 운미를 했는데 차가 마시다 보니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편지를 쓰는 거. 아, 아까 말했잖아. 편지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네. 그 솔바람 맞으면서 녹차를 키워서 혼자만 먹나? 왜 난 안 줘? 안 주면 권장 30대 때릴 거야. 그런 식으로 문장을 넣었어요. 아니 그러면 뭐냐 차를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주셨나요? 그렇죠. 보내줬는데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손수 차를 장만합니다. 아 진짜요? 아, 직접 키우는 거예요? 야자수 잎을 빈낭잎이라 그러는데 그 빈낭잎 잎을 그 숙성시켜가지고 황차를 만들어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녹차 많이 있으면 우리도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예, 녹차 마시면서 우리 추사 선생의 그 인간적인 향기도 맡고 또한 녹차도 마셔보고 네. 여러분들한테 그런 체험을 또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거 최고야! 빨리 가면 되나요, 선생님? 가볼까요? 와, 너무 좋아요. 설마 우리가 녹차 이거 직접 막 다 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와, 예쁘죠? 도끼도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선생님께서 여기 오면 좀 특별한 녹차를 마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기가 여기 왔거든요. 이제 뭐 아실진 모르겠지만 그 김정희 선생님이라고 호는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제주도 유배를 왔었어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라고 하면 에헴! 자, 페이스! 세안도! 세한도! 세한도! 얼쑤! 얼쑤! 난 향! 교! 교! 얼쑤! 그 다음 패스! 패스! 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차를 사랑하신 분이셨고요. 또 아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나 초희 선사와 함께 차를 즐겨서 마셨던 분입니다. 제주에 유배를 왔을 때도 아마 그 좋은 친구들 덕분에 차 맛을 계속 기억하면서 유지했나 싶습니다.
조금만 주시는 줄 알았더니 선생님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였죠? 아,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수사 김정희 선생님은 아마 유배 당시여서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신전에 보면 차는 홀로 마실 때 신의 경지에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철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홀로 차를 마시면서 아마 유배 생활의 슬픔을 잘 견뎌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와, 어우, 멋있습니다. 자, 정말 추사처럼 고요하게 한번 해봅시다. 3분의 1만 물을 따르겠습니다. 찻잔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을 물입니다. 자, 두 손으로 자 물소리를 고요히 들으면서 따라주겠습니다. 자, 물소리는 너무 이렇게 높게도 아니고 너무 낮게도 아닌 중간에서 그 다음 남아있는 물이 있으면 물버림 사발에 버려줍니다. 자,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가만히 기다려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차분하게, 고요하게 잔을 가지고 와서 또 천천히 버려줍니다. 같은 맛으로, 같은 향으로, 같은 농도로 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1번 잔의 반을 먼저 따르고요. 그 다음 다시 또 2번 잔의 반을 따릅니다. 그 다음 2번 잔의 잔을 3분의 2를 채우고 1번 잔의 잔을 3분의 2 채우면 똑같은 맛의 향기에 이런 차 맛이 됩니다. 자, 허리는 쭉 펴시고요. 자, 찻잔은 두 손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단전, 배꼽에 멈춥니다. 자, 오른손으로는 컵을 잡듯이 이렇게 찻잔을 잡고요. 왼손은 받쳤습니다. 자, 그대로 가슴에서 색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뭐 연두색, 노란색, 녹색 여러 가지 색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 향기. 와, 이게 녹차 향기구나. 향기를 맡아봅니다. 자, 그다음에 한꺼번에 마시는 게 아니고요. 세 번에 나누어서 차를 마시겠습니다. 한꺼번에 안 됩니다. 자, 가슴에 멈추고요. 자, 그다음 두 번. 자, 마지막 세 번까지. 마시고 나서 다시 단전에 그다음 두 손으로 소리 안 나게 살짝 내려놓겠습니다. 자, 차를 마셨는데요. 차 맛이 어떤가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녹차 맛과 진짜 수사 김정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차를 우렸는데 여러분들 차 맛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차 맛이 어떨까요?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아, 아픔. 네. 이제 제주도에서 위에 있는 육지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아, 맞아요. 마시니까 정말 녹차가 맛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날은 찻잔 안에 눈물이 떨어져서 아마 눈물을 마시는지 찻잔을 마시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슬프네요, 같이. 아, 네. 저는 근엄함이 느껴졌어요. 아, 네, 근엄함요. 네. 차를 마시면서 이 명상을 하면서 살짝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까 주무신 것 같았는데. 네, 아니에요? 네. 자,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은 8년 3개월 사시면서 이렇게 글도 쓰시고 제자도 키우면서 역경을 이기는 산중인으로서의 그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사 선생이 꽃피웠던 그 길을 그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므로 해서 오늘을 반추하는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그런 나침판과 같은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 분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어찌 보면 이 제주도의 이 교육과 이런 예술의 아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노래
아빠의 청춘을 준비해봤습니다. 레인보 원더풀 원더풀 주사 김정희 주사 김정희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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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김정희 예 체질 시뮬렛 파헤쳐라 시그릿 알렛 예 독분 누구십니까? 예. 아까 물어봤잖아요. 저 도의 기억받침이라고 했어. 기도 먹었어. 예. 아니요, 도의 박, 도의 박, 받침 기억이세요.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어, 잠깐만요. 아하! 아, 좋았어. 꼭 좋았어. 진짜 좋았는데. 진짜 좋았는데. 그러면 우리 오늘 지금 무슨 계절일까요? 오늘은 겨울입니다. 아, 겨울. 겨울이죠. 어, 겨울? 네, 지금 겨울이에요. 아, 네. 다 모든 분이 그러면 겨울이라고. 방송이 12월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아, 나 자꾸, 어, 아,